안녕하세요. 하이라고 해요. 저에게는 햄이라고 하는 둘도 없는 단짝 친구가 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햄이는 자꾸 깜빡깜빡하고 어제 있었던 일도 잘 기억이 나지 않아 힘들어하는 거예요. 저는 더러 겁이 나서 햄이를 고래 박사님께 데리고 갔어요. 햄이 환자분 아무래도 치매에 걸린 것 같습니다. 네? 치매라고요? 아직 초기라 경과는 두고 봐야겠지만 상황이 매우 좋지 않아요. 선생님, 그럼 우리 햄이 어떻게 해야 하는 거죠? 햄이 환자분께서는 귀찮다고 누워만 있기보다는 걷기 운동도 꾸준히 하시고 머리를 다치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하셔야 해요. 네. 고기보다는 생선과 채소를 골고루 챙겨 드시고 책도 꾸준히 읽으셔야 합니다. 네. 치매 예방법 모두 이해가 가셨나요? 네, 박사님. 자, 우리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쉼터 프로그램을 소개해 줄 테니 앞으로 자주 이용하길 바라요. 감사합니다, 박사님. 혜미야, 넌 걱정하지 마. 다 잘 될 거야. 고마워, 하이야.